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잠언서 14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자, 이 경외라는 뜻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뜻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우리 한국 동양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원문의 뜻은 fear of God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 fear, 두려워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악하고 짐승이 무섭고 또 막 화재가 있어서 또 창수가 일어나서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있고 또 너무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크고 그런 사람 보면은 감히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왕이 지나갈 때 왕이 악해서가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그 임금이 행차할 때에 옛날에 그 권세가 뭐 하늘 다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그렇게 임금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자녀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도 불러주고 그렇게 가까이 하시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높고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잠언 3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니까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항상 순종하고 또 그 명령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여러분 그 자동차 그 1차선 2차선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끼어들고 크락션 소리가 막 그냥 무슨 합창 소리 같고 그렇게 있는 데는 자유함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무법천지입니다. 그게는. 그러나 1차선 2차선 선 라인을 지켜야 되고 뭐 추월선을 지켜야 되고 할 때, 이거 왜 만들어내? 그러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보호를 받고, 발전이 되고, 빨리 갈 수도 있고,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부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악을 떠나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첫째는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난처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그 지축을 포승이 흔들어 놓고 그 화염이 온 도시에 휩싸이고 그런 것만 전쟁에서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도 피난처가 있어야 되고 또 질병, 유행병, 전염병이 있을 때도 하나님 피난처가 돼서 보호해 주셔야 되고 아멘. 또 가난과 궁핍 속에서 기근과 연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사 그 피난처가 되어주셔야 되고 또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 이런 대적들이 수없이 임할 때도 다윗은 항상 모든 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가
탄식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한 가지 기뻐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다. 환난 날에도 피난처시다. 대적이 모든 적군이 쳐들어올 때도 여호와가 바로 무기가 되어진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14장 26절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이 자체가 피난처입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는 이 순간은 여러분도 반죽그릇에도 복이 임하고 네. 여러분 신상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네. 여러분 오늘 약속한 대로 자녀들에게까지도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라도 우리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홀로 살 수도 없고 홀로 일할 수도 없고 또 홀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항상 주여 함께 하옵소서. 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네. 주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잔을 몰 때마다 한참 기도하고 떠나죠. 어떤 분은 사고가 난 다음에 주여 사고 났습니다 하지 말고 떠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안전 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차를 구입해도 주여 이 차 오늘부터 주님의 핸들 잡아주시옵소서. 네. 인체 기체 물체 타인 자신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고 또 집을 이사가서 살 때도 주여 지금부터 성령이 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소서.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네. 항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길 또 위태한 길 또 미지의 어떤 새로운 지역에 도달했을 때도 정말 뭐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예측 불허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지역을 옮겨가면서 또 우리가 지침도 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 없는 음식도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아내가 밥을 하고 또 남편이 뭐 이렇게 또 봉사하고 먹을 때 한 번도 의심하는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밥 차려줄 때마다 우리 남편 되신 분이 이거 혹시 농약 독약 혹시 그렇게 생각한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내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사는 거죠. 그러나 딱 여러분 이 집만 벗어나면 나라 국경만 바뀌어도 사실은 어느 식당에 가도 이놈들이 무슨 독약을 넣고 어떻게 실신시켜가지고 혹시 가방이나 가져가려고 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여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여러분 남편이 출근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나의 또 요새시니 나의 반석이시니 그런 우리 하나님의 보호 은총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전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 거기다가 다른 신을 또 섬기는 사람, 그런 나라 아무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왜?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봐도 한국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도 부족하고 우리 하나님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하지만은 그 중에도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양식과 물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더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원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의 사자, 주의 사자, 주의 주님께서 진쳐주시고 저희를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항상 우리를 진쳐주세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체, 기체, 고체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존재하니까 아 크다 작다 식별하고 색깔을 분별하고 그렇게 단단하고 부드럽고 뭐 그런 걸 느끼고 감각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 전파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무인 폭격기, 무인 정찰기 사람 안 타고 여기서 리모컨으로 조절하면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또 폭격 신호 누르면 폭격을 합니다. 또 뭐 누르면 사진을 다 찍고 이제는 정말 고도화된 정보화 시대예요. 예? 지금 우리 한국에는 금지했지만 일본만 해도요. 사람들 가면 남자들이 사진 찍으면 맨살만 찍히는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야단이잖아요. 그 여성들이 어떻게 그 촬영 안 되게끔 엑스레이에 잡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불안 속에 살고 못 만들게 하고 발견했는데도 어떻게 만들어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것이 또 심해지면 콘크리트로 아파트가 이렇게 칭칭 있지만은 그 SLA로 그것을 촬영할 수도 있는 그것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 사는 사람이 막 30층이 다 찍혀나오고 이렇게 생각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은 정말 무엇인가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바벨탑을 쌓고 고도화 발달되는 이런 시대에서 단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여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되어주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을 또 우리는 최고로 두려운 존경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대상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사람이 모르고 여러분 올무에 걸리는 것은 모르고 가다가 그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고기가 그 그물에 걸리듯이 그럴 때는 이미 우리가 실족에서 부릉텅이에 빠지고 개천에 빠지고 늪에 빠지듯이 이미 사탄이 우리를 얽어매었을 때 여러분 시편 기자도 항상 사망의 줄이 나를 매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고 해결할 길을 주고 승리할 길을 주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누가 하나님 섬기니까 밥 주고 떡 주고 물 주고 옷 주고 양식 주고 집 주고 사업 주고 무도 주고 묻거든 그걸 입이라고 하느냐고. 하나님 주신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저주하는 당신 입이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된지 아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니까 오늘까지 생명도 지켜주고 나를 살게 했다고 담대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망의 줄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도 우리는 멸망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사망과 우리 멸망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가 육신이니까 있긴 하지만은 절대로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 사람의 손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손에 나의 손에 스스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죽을 자도 살려주시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망의 그늘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언젠간 종말이 오죠. 오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다 인생은 언젠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잘 숨기고 또 기도를 자꾸 하십시오. 주여 나 주일 많이 할 테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살기 싫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자꾸 그러면은 주님이 집행하기 전에 마귀가 집행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일단은 어쨌든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만 벗어나도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쿵소리만 해도 놀래고 심성소리만 해도 놀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천실로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이런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쳐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즘에 큰 사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사도행전 27장에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정말 그 배가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풍랑을 만났다고 성경에도 기록했습니다. 왜? 살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국한된 말이지만 그러나 뒤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와 행선하는 사람들도 다 내 손에 붙여주겠다. 그 말은 너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살려주겠다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실패에서 성공으로 그러한 역사가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재난이 없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국가의 재난도 없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정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어지는 복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수바이처 생애를 많이 이렇게 좀 있는 대로 주서도 읽어보고 하는데 보니까 와 정말 부러운 것은 그가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팔길이 지나간 지역마다 도시가 잘 되고 머물렀던 곳이 잘 되고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는 말을 듣고 오 주여 똑같이 인생 살인데 그러한 인생으로 발자취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또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환란이 뭉쳐지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도 잔잔해 평탄하게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세상 보세요. 이 사는 세상이 온통 지금 쓰나미 태풍처럼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하루도 불안이 없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른 게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대로 꼭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프리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 우리 앞에 예수의 법으로 사라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이런 사망의 업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잘 경외하고 잘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놨다, 무슨 뭐 땅을 많이 사놨다, 빌딩을 많이 사놨다, 지위 명예 권세가 높다, 무엇을 안전하게 했다, 그거요. 절대 그렇게 한 분이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삶의 의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여,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께 맡깁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믿은 대로 이루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은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살까? 좋은 음식을, 좋은 공기를, 좋은 환경 여건을, 그리고 좋은 어떤 헬스클럽에서 어떤 뭐 1년 예약을 해가지고 매일처럼 그 헬스클럽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장수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잠언 10장 27절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참 간단하잖아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잠언 10장 27절이에요. 네? 그러나 악인의 권세는 짧아지느니라. 반대죠.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장수하는데 악하게 살면 권세도 짧아지고 단명이 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것은 하나의 문자로 하나의 그냥 설교의 내용으로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듣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확실한 법칙입니다. 믿습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못 생겨서 안타까워해야지 다른 면에서 뭐가 안 좋아서 안타까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잘 생겨서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면 기도에 즉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따라합시다.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을 준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첫째 우리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은 그 소원을 응답해 준다. 여러분 가슴에 소원들 있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다 이루어지지 않은 원치 않은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소원을 응답해 주겠다. 예? 이렇게 시편 145편 19절에 약속하신 말씀. 또 하나님 잘 경외하면은 무슨 부르짐 들어주느냐? 환난에서도 건져주는 기도를 들어주는데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내게 기도하라. 내가 건져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누구에게?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정말 크고 작은 환난이 우리 이 종말까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도 종말이 가면 점점 이 말세에는 환난의 시대로 접어드는 시대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가 막힐 때 통곡하잖아요. 기가 막힐 때 발을 부르잖아요. 기가 막힐 때 가슴을 치잖아요. 그럴 때 가슴만 치고 발만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잘못 생긴 거
잘생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잘생기겠습니다. 하나님 잘생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쳐보세요. 그 길 이상 쉬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어디서 건져 주느냐?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해 줍니다. 영어를 격려하는 자에게는요 같은 기도지만은 하나님 잘생길 때 질병에서 치료해 주는데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나님이 이거 치료의 광선을 비춰준다는 말은 영화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질병에서도 살려주고 일으켜준다. 외양간에는 소처럼 뛰면서 송아지처럼 뛰면서 나오게 있고 또 심지어 뭐에서 응답해 주냐? 가난에서도 응답해 준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용화를 격려하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누구에게 용화를 격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용화를 격려하는 자는 첫째 용화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둘째는 그 사망의 그물에서 건져주시고 세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자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는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를 잘 격려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어떤 방법보다 더 귀한 것은 영화를 잘 경외할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믿음의 용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